학교는 지옥이란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초등학교 교사가 과도한 업무에 시달렸던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. 또 다른 학교에서는 교장의 갑질 의혹이 터지면서 권위적인 학교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. 이상환 기자입니다.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구례의 한 초등학교가 최근 3년 동안 수행한 공모사업 목록입니다. 2016년 한 건이던 공모사업은 지난해 3건으로 늘어났고 올해는 5건이나 됩니다. 스스로 목숨을 끊은 A 교사는 올해 사업 5건 중 3건을 맡아 수행하다 과로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성과를 내야 좋은 점수를 받는 초빙형 교장 공모제가 문제로 지적되는 이유입니다. 그 공모제가 실적이나 교장 선생님들의 어떤 그런 좀 위신 세우기에 좀 집중해 있다고 본인은 항상 늘 말했었고요. 구례의 또 다른 초빙형 교장 공모제 초등학교에선 교사들이 교장의 갑질과 폭언을 폭로했습니다. 교사들은 교장의 비민주적인 학교 운영으로 인격을 훼손당했다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. 본인이 그려놓은 학교의 모습이 있는 것 같고 그 모습대로 움직이지 않아졌을 때 좀 화를 내시거나 폭언을 하시거나 갑질을 했었던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초빙형 교장 공모제 학교에서 잇따라 문제가 터지면서 제도와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 KBC 이상환입니다.